근데 이 김혜자 씨가 34년 동안 아주 지독한 중독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거든요. 딸과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김혜자 씨가 34년 동안 아주 지독한 중독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거든요. 중독이요? 네, 딸 때문에 벗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중독일까요? 유명하죠. 다시 아니요. 아니에요? 다시 중독 아니에요? 그러게요. 담배? 네, 맞아요. 이게 약간 국민 맞아요. 엄마 이미지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. 근데 바로 담배인데요. 굉장히 애연가예요, 김혜자 선생님이. 근데 어느 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주 막 괴상한 맛이 나더래요. 이상하게 막 너무 맛도 이상하고 이거 뭐지 싶은데 이제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. 혹시 무슨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딸이 막 울면서 사실 그 어머니가 금연을 하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. 네,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괴상한 맛이 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이제 금연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. 그 따님 덕분에 금단 현상 없이 어쨌든 금연을 성공하신 거네요. 네, 지금은. 그래 성공했습니다. 네. 이게 담배 관련돼서는 일화가 좀 여러 개 있어요. 네. 일단 그 김수미 선생님이 얘기한 일화가 있는데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. 김혜자, 김수미, 윤여정. 네. 김수미 선생님이 다리를 꼬고 있는데 윤여정 선생님이 선배예요. 김수미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. 얘, 너는 왜 선배도 많은데 다리를 꼬고 있니? 그랬더니 김수미 선배가 얘기를 했대요. 그러는 선배님은 왜 김혜자 선생님이랑 맞담배를 피세요? 라고 김혜자, 옆에서 보고 있는 김혜자 선생님이 얘 말이 맞아, 너 담배 꺼! 라고 해서 윤여정 선생님이 꺼왔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정도로 담배를... 근데 최근... 비교적 대중이 김혜자, 국민 엄마가 담배를 핀다는 건 비교적 최근인데 이거를 먼저 캐치한 사람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에요. 봉준호 감독 인터뷰 때 들은 얘기인데요. 봉준호 감독이 1992년에 홍대 쪽에 사무실이 있었대요. 그때는 이제 영화 학도였죠. 근데 그 자기의 사무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김혜자 씨가 살던 당시 홍대 앞 단독주택이 보였대요. 예.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까지 이미지는 김혜자 하면 국민 엄마인데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딱 마당으로 나오셨는데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피우시더라는 거예요. 그걸 보고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또 다른 김혜자의 모습을 자기가 먼저 발견을 했고 꼭 저분이랑 내가 영화를 해야지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더라는 영화를 기획을 해서 그 영화를 찍기 4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4년 만에 김혜자 씨를 설득을 한 거예요. 전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김혜자 선생님이 담배를 태우시는구나 알게 됐는데 요즘에는 좀 비교적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런 에피소드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예.